존경하는 남파인 은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재훈입니다. 신재훈 만세! 시민 여러분, 은민 여러분, 우리 윤병태 후보 든든하십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연설을 보면서 야, 윤병태 공무원만 오래 한지 알았다니 정치적으로도 말씀도 잘하고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남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했는데요. 22개 시장 군수들 프로필을 싹 한번 봤습니다. 22개 시장 군수 후보들도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 단연 기획재정부 청와대 전남부지사로 일해온 윤병태 후보가 제 눈에는 가장 든든하고 능력있고 일할 만한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선거는 미래 4년의 살림살이를 할 일꾼을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일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뿐만이 아니라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엄중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나주시가 일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나주시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 사람으로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아까 딱 한마디로 우리 정청래 의원이 했던 이야기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에이! 무소속은 못 써! 민주당 뽑아야지! 민주당 뽑아야지! 네, 제가 어제 나주 장날, 영산포 장날 만났던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대로 앞으로 4년 전남도지사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남평발전을 해나갈 사람 바로 기호 1번 윤병태에게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윤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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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999번 사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교통을 많이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병태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전남도에서 열심히 일할 후보 김호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목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젊은 일꾼으로 전남도당에서 중앙당에서 민주당의 실무자로서 정말 능력있는 그런 중앙당의 당직자로 일해왔던 김호진 후보가 이번에 도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청년 후보입니다. 청년답게 남편과 나조를 발전시킬 김호진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격려와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호진 세 번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김호진 김호진. 네, 젊은 일꾼 김호진에게도 남편 은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재태 후보 함께하는 모든 시의원 후보에게도 여러분들을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일꾼, 지역발전에 힘이 되는 민생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병태 후보입니다. 위기의 민주당을 나주 시민의 힘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